카트라이더가 15년 만에 새로운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어라이더와 카트라이더 2.0 업데이트의 실패가 개발진들에게 얼마나 뼈아픈 실책이었는지, 사실상 세 번째 카트라이더 후속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입니다. 개발 초창기에는 카트라이더 리마스터로 기존 카트라이더의 그래픽 업그레이드만 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중반에 개발 방향을 좀 틀어서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유저가 모여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카트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이 리뉴얼되는 등 새로운 요소도 볼 수 있죠. 리뉴얼된 캐릭터의 디자인은 생동감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적응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양한 이모션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집니다. 스킨과 모션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도 캐릭터가 좀 더 생기 넘치게 하는 그런 리디자인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트라이더를 제외하고서라도 국내 레이싱 게임의 입지가 상당히 좁은 편이고, 대부분 실제 자동차를 하고 플레이하는 해외 심케이드나 시뮬레이션 계열로 묶여있기 때문에 똑똑한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캐주얼 레이싱 게임 시장이 전부 콘솔 패키지 게임에 집중돼서인지 무료의 페이투윈이 없다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포지션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실체를 알아봐야겠죠. 12월 6일에 첫 클로즈 베타가 열렸습니다. 넥슨에서 드리프트 계정을 지원해주신 덕분에 이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베타이니만큼 게임이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해서 차량 재질감은 물론이고 트랙 디자인까지 서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잘 만들어진 3D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고 완성도도 높은데요. 몰입감을 한층 높여주는 좋은 비주얼이죠. 해외 패키지 게임과 비교해봐도 손색없는 모양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빌리지의 잘 만들어진 마을과 함께 포레스트에서 나무 사이로 빛이 새어나가는 그런 디자인,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있는 환경적인 트랙, 또한 어두워지면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는 연출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트랙 장면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으려고 한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포레스트에 캠핑으로 온다든가 동물들의 먹이사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겠네요.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리지 은하의 로드마니 이스터에그는 없어졌지만은 뭐 어쩌겠나요? 로드마니가 현상 수배를 하는데 도망갔나 보죠. 트랙에는 재미있는 이스터에그가 많습니다. 다운은 빵집을 운영하고, 이 사슴은 벽에 박으면 반응하고, 라이언킹 오마주한 장면도 보입니다. 카트1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들도 있네요. 닥터할 선생님은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요. 이렇게 그래픽이 높아졌으니 사양도 함께 높아졌고, 최적화를 하기 위한 꼼수들도 여러 보입니다. 트랙 오브젝트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옵션을 조정하면 사양이 낮은 컴퓨터라도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고가이절주 터널 구간같이 몇몇 프레임 드랍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개선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이다 보니까 프레임 드랍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펙트에서도 카트 바디의 연기 효과나 전진키를 누르면 사이드 패널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연출, 그런 것들은 좀 사소하겠지만 장인정신과 같은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릉덩이를 지나갈 때 물살 이펙트가 없다든가, 물 그래픽이 딱딱한 느낌이고 반사효과가 없어서 정말 최고 사양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4는 미래의 언리얼 엔진과도 호환도 되고 단기적으로는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되는 것도 노려볼 만하긴 해. 그래픽 업그레이드의 여지는 있어서 전반적인 그래픽은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두 번째 특징은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카트 바디마다 다른 파츠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파츠가 많다고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겠지만은 커스텀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멀티플레이에서도 유저들의 다양한 커스텀을 볼 수 있어서 자신만의 카트를 만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페인트도 파츠별로 맞출 수가 있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재질만 지원되고 지정된 컬러 값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베타이기 때문에 추가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추후에 리버리 에디터도 나온다고 하니까 유저들마다 다른 느낌의 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 데칼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카트들은 프리셋으로 저장해서 언제든지 찜해둘 수 있어요. 현재는 카트들마다 커스텀 자유도가 약간씩 다르고 지원되는 질감이나 커스텀 파츠 LED색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좀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콘솔 시장을 겨냥해서 UI도 간소화되었으며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도 마우스가 필요 없게끔 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가장 큰 변화라면 기본적인 시스템이 랜덤 매칭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공방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순방, 교티 대부방 그런 것들을 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공방 형식으로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면 커스텀 게임으로 들어가서 방 입장용 코드를 아는 사람들끼리 게임이 가능한데요. 파티를 만들어서 랜덤 매칭을 같이 돌릴 수도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는 실력 기반 매칭을 도입해서 로딩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로딩, 이 게임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매칭을 잡기 위해서 로딩이 걸리고, 매칭 시간이 걸리면 또 로딩을 하고, 방에 강제 종료를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로딩 시간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졌는데 이때 유저들끼리 키보드 채팅조차 되지 않으니까 게임이 굉장히 루즈해졌어요. 카트1의 장점이었던 빠른 실행, 빠른 게임 진행이 약간 흐려진 부분이죠.
모든 사람 로딩이 끝나면 또 트랙 보여주고 아이고 그래요 맵 잘 만든 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게임 시작하기까지 또 10초가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운이 나쁘면 거진 한 판 더 할 시간을 완전히 날리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음성 채팅을 도입했다지만 파티원들만 들리고 로딩이 걸렸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싱글 플레이에서도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로딩 시간이 꽤나 긴 편으로 3초에서 5초로 카운트가 늘어난 것에 설득력을 얻기 힘들었으며 몇몇 맵에서 타이머 택인데도 아이템 박스가 로드되는 경우가 보이는 맵 자체의 로딩에 있어서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주행감과 차량 물리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유저들의 플레이 성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게임을 고쳐나간다고 하죠. 전반적인 조작감은 기존 카트라이더를 개선한 느낌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주행감만 본다면 전작보다 깔끔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타이어는 노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달린다고 합니다. 노면에 따라서 카트가 좀 통통 튀기도 해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게임패드와 키보드를 모두 지원하며 엑스박스에서도 키보드 연결을 지원해서 해외 유저를 배려했고요. 카트라이더가 키보드 조작을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키보드 조작이 게임패드보다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오랫동안 키보드로 카트라이더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을 구현하는데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게임패드는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키보드와는 다른 몰입감을 선보여줬고 생각보다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전반적인 UX에 잘 매칭이 되었는데요. 패드에서 오는 피드백이 다른 레이싱 게임보다는 강력해서 좋았습니다. 부스터를 쓸 때의 진동, 노면 질감과 조향 각도에 따라서도 진동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물리가 부드러워서 미세한 조작이 가능하기에 게임패드도 조작에 있어서 게임패드가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추후 공식 출시를 한 이후에는 가족들을 위한 4인 플레이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패드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물리 엔진에 비교적 적응하기도 쉽고 타임어택에서 계속하면 할수록 기록이 줄어드는 재밌는 주행감인데요. 주행감은 현 프로게이머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만든다고 하죠. 카트1은 계속하면 이상하게 질리는 감이 있는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묘하게 주행감이 재밌었고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속도나 게임 진행이 카트1에 비해서 느려진 점, 그리고 베타에서 공개된 트랙들이 굉장히 단조로운 고전 트랙이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어려운 트랙을 도는 맛은 좀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카트라이더의 톡톡이나 커팅 같은 주요 기술은 사용할 수 있으며 4키 이상의 동시 입력이 필요한 6커팅의 경우는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패드 유저들을 위해서 못하도록 너프를 한 건지 물리 엔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견인 속도가 굉장히 낮으며 드래프트 가속력이 낮기 때문에 카트1에 비해서 하위권 유저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 유저들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최근 카트라이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맛을 느끼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고수들이나 선수 출신 분들께도 물어봤지만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주행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전 카트를 탄 느낌이 들었고요. 복귀 유저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톡톡이는 각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 게임이 추구하는 배우기 쉽고 마스터하기 어려운 그런 게임 컨셉에 적합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사운드를 통해서 카트바디의 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엔진 사운드가 속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묻히는 감이 있습니다. 베타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문제점은 사운드입니다. 엔진음과 드리프트 스키드음을 통해서 차량의 현 상태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충돌하거나 점프하면 캐릭터가 논란의 신음소리를 냅니다. 까만색이지? 다오 따라야겠다. 기무띠! 아무래도 호불호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온오프 기능을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가서 바닥 사운드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속도에 따른 바닥 사운드 변화는 없었습니다. 변신 부스터의 효과음은 비어있어서 좀 허전했고요. 아이템 전에 번개 아이템 사운드는 원작에 있던 번개 사운드와 달라서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방은 잘 잡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베타 치고! 아니 막았잖아. 아 좀... 물론 터널 같은 구간에서 효과음이 울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 체감은 잘 되지 않았고 효과음마다 음향이 들쭉날쭉해서 아직 전반적인 조율이 잘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아직 배경 효과음이 게임에 추가되지 않았는지 카트1에서 볼 수 있었던 단순히 물 흐르는 소리나 주변 환경음이 좀 부족했고 사운드만 본다면 카트라이더1에 비해 생동감이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베타 때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적한 부분은 바로 충돌 물리입니다. 충돌 판정이 이상하거든요. 가장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충돌 시 반동이 생기지 않고 박혀버리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점프를 할 때도 한 방향이 한쪽으로 꼬꾸라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충돌 시 무조건적으로 박히고 평지에서도 카트가 그랜저를 하는 등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이동되면 차체가 그냥 엎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더더욱 느려지고 벽에서 탈출하는 것도 힘들죠. 뒷순위와 앞순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있는 괴기스러운 충돌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물 피하기 게임 같아요. 벽과 카트의 충돌만 하지 않으면 상위권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카트와 오브젝트 간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플레이어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굉장히 막대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멀티에서 윗순위를 보내주고 뒷순위는 그냥 막아주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플레이가 형성되었고요. 트롤링과 막작에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몸싸움 판정은 우선순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핀이 튄 걸 맞았을 때 공중으로 뛰는 갓겜 형성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말이죠. 현재까지는 베타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바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버그 수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써주시는 내용들이나 홈페이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디테일한 의견 전달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CBT 계정을 받으면서 넥슨 담당자분들도 리버스 채널 잘 지켜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다면 운영자분들도 분명히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카트레드가 운영에서 힘내주고 있고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도 기존에 쌓아놓은 콘텐츠들을 이식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점 추가돼 나갈 거고요. 커스터마이징 등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특성을 좀 더 강화시키겠죠. 아직까지 베타일 뿐이니까 문제점들은 바로 수정하고 정식 출시 때까지 시칼나를 그냥 날카롭게 연마하는 그런 과정을 지닌다면 성공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베타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가능성이 보입니다. 아직 자잘한 오류들이 많으니까 컵헤드처럼 급히 출시하지 말고 출시를 좀 미루더라도 완성도 있는 게임으로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베타가 기다려지네요. 그러면 이상 리버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